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리 보기의 미리입니다. 자, 1탄과 2탄을 지나 대망의 3탄이 왔어요. 대망의 3탄은 무엇일까요? 면접 후에 명심해야 될 팁 4가지. 자, 면접 준비 꼼꼼히 하셨고 면접 자신 있게 잘 보고 오셨다고요? 끝난 게 아닙니다. No, no, no. 자, 면접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?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. 첫 번째, 감사 이메일을 보내세요. 면접이 끝났다고 안녕, 잘가, 나도 다신 안 봐 막 이러고 가시지 마시고 이제 꼭 돌아오셔서 몇 시간 내지? 그 안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메일을 쓰셨으면 좋겠어요. 어느 정도도 인터뷰어도 자기네 이게 시간의 투자가 됐고 정말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서로에게는 감사 인사가 서로에게 필요가 하겠죠. 이 감사 이메일을 어떻게 쓰느냐? 제가 1탄에 말했던 것처럼 이메일들은 항상 짧고 간결하게 써야 됩니다. 이제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인터뷰했던 누구누구입니다. 그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그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면은 이제 그 면접관의 머리에 더 각인이 될 수가 있어요. 두 번째, 면접관을 나의 서포터즈로. 자, 이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꼭 물어보세요. 이제 내가 정말 잘했던 점이나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저희는 모든 거쳐가는 순간순간이 아무래도 배움의 단계잖아요. 그러니까 인터뷰에도 또 내가 무엇을 배울 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리플렉트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. 왜냐면은 이 인터뷰어가 아무래도 동문 인터뷰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앞으로도 많은 인터뷰의 기회가 오거든요. 이게 잡이 됐던 어떤 뭐 포지션이던 뭐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이라도 내가 뭘 보완할 수 있을까? 나는 뭘 잘했는가? 그런 거를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좀 겁이 난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좋은 점? 답변이 안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그 인터뷰어가 뭐야 얘 되게 무례하네 뭐 이렇게 알려고 해? 하면서 막 레포트에 막 이 친구는 되게 뭘 많이 알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. 이거의 나쁜 점은 답변이 안 오는 것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꼭 한번 보내보세요.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이걸 잘했다 하는 점은 이제 제 강점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더 세게 치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것들은 이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제 다음 인터뷰 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죠. 이 이유로 이제 인터뷰 시리즈가 있으시다면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아무래도 마지막에 두는 게 좋겠죠. 긴장도 풀리고. 세 번째, 인터뷰 일기를 써라. 여러분, 일기 쓰고 계신가요? 저는 유치원 때부터 이제 꾸준히 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일기 쓰는 습관은 제가 살면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. 이게 삶은 계속 흘러가는데 사실상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. 내가 어제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은 내가 얼마 살지 않았던 짧은 인생이어도 정말 이렇게 풀로 리치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더 효과적으로 내 인생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 인터뷰에 관해서 일기를 쓰세요. 내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, 인터뷰는 어떻게 흘러갔는가,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잘했던 점은 무엇인가,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,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또 다른 인터뷰가 올 때 그런 노트를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잠깐 시간을 내서 내가 했던 인터뷰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. 네 번째, 이 학교에 대해서 배운 점을 정리하라. 자, 인터뷰를 해서 이 학교에 관해서 더 배운 점이 없다? 그거는 인터뷰를 잘못한 거예요. 이 학교를 나온 사람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인터뷰를 하기 전보다 더 알아낸 게 없다? 내가 더 알게 된 게 없다?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한 게 되겠죠. 그러면 대화가 아니었던 겁니다. 내가 정말 배웠던 점과 최종적으로 내가 이 학교에 생각하는 것, 인터뷰를 해서 알고 봤더니 뭐 내가 원하는 게 없었다거나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니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쁘게 바뀔 수가 있고요. 아니면 최종적으로 내가 이 학교에 대해서 더 좋게 좋은 인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. 그게 뭐가 됐든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인터뷰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종이에 다 써두셔야 돼요. 내 학교 리스트에 변동이 있는지, 이 학교에 내가 새로 알게 된 정보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, 최종적으로 이 학교에 대한 나의 느낌이 어떤지,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합격이 된 날이 왔을 때 이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에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. 그러면은 이 노트를 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면접 시리즈 총 3탄이 끝났습니다. 와!
이번에는 면접 후에 명심해야 될 것들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. 면접 전, 중, 후 이렇게 알아보시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?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진짜 대장정 4년을 달려왔는데 이 30분 되지 1시간 되는 시간 안에서 이 유일하게 나의 목소리와 나의 얼굴을 보고 내 느낌을 정말 이렇게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?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리드를 하면 돼요. 면접에 관해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자,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고요? 그러면은 빨리 그 두 개 이렇게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면접을 화이팅해서 정말 잘 보기를 제가 소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! 안녕! 네, 감사합니다. 막 이러고 끝내는 것도 끝내는 것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.